있어서 다 떨어진 것들을 조금 주문을 했는데 이거는 큰 사이즈만 있었거든요? 근데 이 조그만 것도 있길래 샀어요. 너무 예뻐. 이것도 되게 특이합니다. 이거는 이달의 아트템. 그리고 찐 상품이에요. 여기 안에 박혀있는 요거는 진짜 찐 스와로브스키라고 하고 다 슈머클러만 사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. 귀여워. 요거는 엄지 사이즈고 요거는 다른 손톱들에 사용하면 될 것 같은 사이즈예요. 이건 무조건 이달의 아트에 넣어야겠다. 특히 요 컬러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. 요거랑 요거. 요거는 제가 금방 산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? 그죠?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프레임인데 이렇게 프레임 이름이 멜팅 프레임이래요. 그 녹아내린 듯한 그런 느낌? 이거 지난번에 캔디스톤 신상처럼 얘도 그 뒤에 판이 달려있어요. 이렇게. 오! 이거 이쁘다. 오늘 샵에 딱 들어왔는데 시원한 거예요. 보니까 에어컨이 켜져 있었어. 근데 심지어 창문도 열려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미친 듯이 가동되고 있더라고요. 많이 시들었는데 이 몬스테라는 아직 그대로입니다. 그리고 이름 알려주셨던 옥시라는 파란 꽃은 이미 죽었어요.
시리즈는 처음 사보는데 지금 화이트랑 블랙을 원래 라세나 거 썼거든요. 근데 거기가 이제 장사를 안 하시는 건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모스티브 거를 사봤어요. 근데 모스티브 진짜 블랙이랑 화이트 살려니까 2 플러스 1이길래 뭐 살까 하다가 은근 노랑 색깔들은 좀 별로잖아요. 그래서 한번 노랑을 사봤습니다. 진짜 노랑이라는데 그냥 개나리색? 이건 하트 파츠들이고 이거는 조약돌인데 무광이에요. 이너 병이 되게 특이하죠. 이거 열면 쏟아질 것 같아. 이건 그라데이션 브러쉬고요. 연예권 튀어나왔는데 이건 꽃 모양 호일인데 일단 가격이 착해서 한번 사봤어요. 이거는 네이크인 상품이고요. 지금 제가 필요해서 주문한 것들. 거의 이달아트에 쓰이는 애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샀던 것들인데 좀 귀엽죠? 이 하트가 은근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 하트 좀 사고,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진주보다 큐빅 달린 게 좀 더 예쁜데 계속 품절이길래 저는 진주. 근데 진주도 되게 인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얘네들은 이달아트 템. 요것도 이달의 아트템들입니다. 크리미안 실버 프레임들인데 이거 진짜 작네요. 완전 작은 하트. 요렇게 제가 요 라인들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되게 심플한 거, 심플한 거 미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버전에 골드 이렇게 평수통도 있어요. 요즘 뭐 요런 수화, 이런 수화는 조금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요런 건 다 있을 테니까. 요것도 이거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은데? 다행히도 제가 다 있는 사이즈여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영롱한 하트. 제가 요즘 영롱한 걸 빠져있거든요. 약간 영롱하고 키치한 거 빠질 것 같아요.
살짝 보라색깔이 됐죠? 점점 더 보라색으로 차가우면 보라색이고 따뜻할 땐 아까 그 에메랄드 컬러입니다. 더 차갑게 해볼게요. 짜잔!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보라색깔로 변해요. 응? 변하고 있다. 예쁘죠? 오늘도 이렇게 커피를 사서 일찍 출근했습니다. 오늘은 그냥 아메리카노 시켰어요. 아메리카노의 얼음 많이 돔리드로 변경. 저희 손님이 이렇게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따라해봤는데 시원하게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오늘 일찍 출근한 이유는 이달 알트를 마무리하기 위함인데요. 아무래도 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이게 한 2차 정도의 시안입니다. 1차는 벌써 바뀌었고 2차 정도고 이런 느낌들? 아직은 여름이라서 여름 느낌을 좀 더 많이 표현을 해봤고 좀 귀여운 거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던 귀여운 스타일들이 섞여있어요. 이거는 아까 어제 찍기도 했지만은 온도 변화젤이고 이거는 제 손을 조금 심플? 심플은 아닌가? 거의 비슷? 일단 얘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여기 엄지만 조금 심플하네요. 이렇게 만들었고 요것도 예뻐요. 특이한 스와드 사용해가지고 배경 은은하게. 이건 컬러 변경 안 되게 할 생각이고 이게 색깔이 레드가 이쁘긴 한데 할까 말까 아직도 고민 중이랍니다. 여기는 원래 다른 게 있었는데 지금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려고 만들고 있어요. 이제 하나만 더 완성하면 끝입니다. 금방 여기 빈 부분에는 픽시를 붙여가지고 완성을 해줬고 여기는 이렇게 약간 베이지빛 브라운 톤으로 그라데이션 하고요. 끝에다가 골드 포인트 주고 라인 테이프까지 이렇게 한 세트예요. 이달의 아트는 끝났습니다.